우리 최영선, 우리 김보성님이 저한테 멋진 어떤 그 꽃다발 한 송이를 보여주는 생각하고, 이게 이 갤럭시 파이트가 제목인데, 부제는 이제 원래 제목은 갤럭시 파이트 유니버셜 워리어즈입니다. 갤럭시 파이트 유니버셜 워리어즈, 쉽게 말해서 우주 파이터입니다. 네, 이 보시면 행성을 돌면서 그 행성에 나오는 대표선수가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이게 그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신 와쿠와쿠 세븐의 전신입니다. 전신. 이 후속작이 와쿠와쿠 세븐입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벨로시 파이터 적혀있고, 밑에 유니버셜 워리어즈 적혀있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 1995년 선소프트. 그, SNK가 만든 게 아니에요. SNK는 판권만 주고요. 정작 게임을 만든 조직은 이제 선소프트입니다. 선소프트가 이제 SNK의 흡수가 되면서, 이제 갤럭시 파이터하고, 그 뭐지, 와쿠와쿠 세븐을 만든 겁니다. 와쿠와쿠 세븐 1996년. 이 갤럭시 파이터는 1995년. 자, 얘가 제일 사기예요. 얘만 잘 기억하면 됩니다. 우리 보성님이, 뭐, 보성노차님이 잘해주고 계시죠? 어, 잠깐만. 아, 맞다, 이게. 자, 지금 왕주먹 저게 피싸기예요. 이게 뭐 좀 특이한 게, 뭐가 특이하냐면 피싸기 무한이에요. 그 맵이 무한입니다. 벽이 없어요. 얘가, 여자가 파워가 엄청 셉니다. 끝났죠? 여자들 3당 3타 이제 흡흡퍼가 파워가 엄청 세요. 이게 뭐 다른 콤보를 쓴다기보다는, 아니 이거 공략 있어요. 확실하게 공략해드릴게. 어그부치 먼저네. 그래서 여정분이 어그부치 먼저네요. 그 생각 상당히 글래머네. 야! 얘가 그 걔랑 닮지 않았어요? 얘가 그 뭐지? 그 와쿠와쿠 세븐에 나오는 아리마라고 있어요. 아리마 토끼, 기가 토끼처럼 생긴 트레이닝복 입고 있는. 야! 나비 뿔까? 어씨. 맞죠? 이게 몰아붙여야되는 녀석이 있고, 니가와를 해야되는 녀석이 있어. 얘는 니가와를 해야돼. 오케이. 많이 따르죠 이게. 진짜 많이 따른다니까.
김보성에게 공략이 되는 거 보니까 신기하죠? 이 공략이 되는 거 보니까 신기하죠? 얘도 니가와를 해야 돼요. 이거 그리고 그 히든 보스가 따로 있습니다. 이 게임 메인 끝판 보스가 있고 부보스가 있고 히든 보스가 있어요. 히든 보스는 조건을 채워야 볼 수 있어요. 그 조건이라는 게 뭐냐, 노루즈 단 한 번도 지면 안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근데 여기서는 보너스가 완전 샌드백이에요. 그러니까 샌드백입니다. 마커크 세븐 저 덤비는데 얘가 여기서 먼저 나왔어요. 여기서 나오고 이제 마커크가 나오죠. 자, 노숙자네. 존나 불쌍해 보인다. 끝났어요. 끝났습니다. 디엠도 공격 안 하네요. 귀용신. 저 야비에요, 일종의. 얘도 니가 와서 해야 돼. 아니요, 그 사이버 보츠. 저분이 얘기하시는 사이버 보츠인 것 같은데?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네.
이 녀석은 한국말 쓰는 녀석이에요. 기술이 기술을 세 가지 쓰거든요. 알면서 안 된다. 알 거야. 어, 안 된다. 와, 세네. 와, 씨. 미치겠다. 알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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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알아야 자식아. 같이 알자. 안 된다. 아, 이거 왜 안 나가냐? 아, 사. 아, 씨, 안 된다, 못 쓰네. 알 거야! 야, 이제 부보스네. 토끼인데 유튜리야, 유튜리야. 유튜리야 사오도록 할게요. 야코프라는 네, 유튜리야입니다. 토끼같이 생긴 유튜리야. 첫 판이 쉬워요. 그냥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자, 첫 판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 인터넷이 왜 끊겨요? 딱히 건든 것도 없는데. 자, 같은 킬을 변했죠. 여기서 당황할 필요 없어요. 저기 저보다 파워 한 두 배 셉니다. 일단 DK만 하면 됩니다. 얘가 저보다 파워 두 배 세요. 제 공격을 열었으면 한 3분의 2달러. 자, 일단 부보스 잡았고요. 이제 급한 보스네. 아, 인도라고요? 아, 맞다, 맞다. 맞다, 인도는 거기다가 결제가 안 되고요. 이제 슬픈 도시에요. 나 핀도를 가져가지고. 아, 죽였다. 아, 얘 어떻게 잡지? 아, 망했다, 망했다. 맞다, 얘 잡는 게 까먹었다. 얘가, 지가 유리하면, 아, 이거 졌다, 이거. 이 판 버려야겠네요. 그냥 버릴게요. 이거 빡꿈해요. 생긴 건 다르게 존나 빡꿈합니다. 저도 바꿔막이 해야 돼요. 아, 이제 야비가 기억나네. 이겼어, 이겼어. 어쩔 수 없어. 이렇게밖에.
야, 니가와를 엄청 잘해. 만니가와를 해주면 돼요. 어차피 쪼들린 쪽이 오게 돼 있으니까. 얘는 공격적으로 하면 못 이겨요. 아, 이제 기억난다. 이 잡는 방법. 못 이긴다? 못 이겼네. 큰 거 안 맞으면 돼. 얘는 KO 시킨 방법 불가능해. 아, 이거 노루즈 보여주고 싶었는데, 히든보스 보여주고 싶었는데 아쉽네. 히든보스 있는데 이러면 그냥 원콘 영상은 끝나요. 히든보스 못 보여줘. 한판 졌잖아요 마지막에. 아쉽네. 자, 김보성님 어때요? 보여드렸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제가 원콘을 보여주는 캐릭터가 4명인가 3명인가 그래요. 얘하고 그 줄이라고 그 여자 캐릭터, 걔랑 롤프하고 카즈마나. 아, 김보성님 근데 이거 이호정 게임 님의 어떤 수건을 내가 풀어드렸는데